두 번째 섹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테일러링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죠. 테일러링이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적혀 있는 대로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을 최적화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적화하는 방법은 가공을 하고 적용을 하고 정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존 개발 모델을.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를 하나의 정형화된 개발 모델만 적용하기가 어렵다. 완벽하게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개발 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내부적이나 외부적 요건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내부적 요건, 외부적 요건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분이 어렵진 않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발 방법론 테일러링 프로세스, 그러니까 테일러링 절차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현재 현황을 반영을 하고요. 기존의 개발 모델에 현재 우리의 상황을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모델에 맞춰서 개발 단계별 절차를 수립합니다. 새로 수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새로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한다. 현실을 반영하고 절차를 다시 수립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을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간단하겠죠? 자, 앞에서도 프로젝트라는 말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건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개발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업무마다 개발 방법이나 시간이 당연히 정해져 있고요. 단계적으로 당연히 진행을 해야겠죠. 자, 프로젝트 관리 요소는 인적 자원과 일정, 그 다음에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관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 문제를 어떤 인력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정으로 처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총 다섯 가지의 프로젝트 관리 요소를 개발 방법론에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섯 가지의 단어 자체가 어려운 건 없죠. 비슷한 단어가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이 아니라 기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가볍게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거나 이제 기간을 예측하거나 할때 이제 필요한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죠. 위쪽에 세 가지는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 프로젝트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 나와 있습니다. 요세 가지가 더 중요하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자, 프로젝트 요소가 있고요. 자원 요소가 있고 생산성 요소가 있는데 구분이 어렵진 않습니다. 각각의 요소가 어느 요소에 포함이 되는지 정도만 파악이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다음은 프로젝트 일정 관리입니다. 일정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일단 일정 관리 원칙이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없습니다. 작업을 분할하고요. 이 분할한 작업끼리의 관계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작업에 시간을 할당해 준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아래쪽에도 나와 있어요. 프로젝트 참여 인원은 규모에 따라 프로젝트 시작 전에 결정을 하는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새로운 인원을 투입할 경우에 오히려 일정이 더 늘어질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브룩스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씩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프로젝트 일정 계획 방법론, 일정을 짜는 방법, 일정을 계획하는 방법이란 뜻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PERT랑 CPM이 있는데 이두 가지의 기준은 소요 기간의 예측 가능성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 기간의 예측이 되면 이거, 안 되면 저거,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PERT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업별 개발 기간이 불확실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CPM 같은 경우에는 확실할 때 사용을 하겠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ERT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낙관치, 비관치, 기대치. 요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공식을 적용해서 예측치를 구한 다음에 이 예측치로 기간을 예상을 하는 형태입니다. 아래쪽에 그림을 같이 볼까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 동그라미 노드 안에 1, 2, 3, 4, 5, 6, 7써 있는데 이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시작이 1번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2번이 요구사항 분석 완료인데 프로젝트 시작에서 요구사항 분석 완료 단계로 넘어가려면 요구사항 분석 단계가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구사항 분석 절차는 얼마나 걸릴까라는 게 아래쪽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2주 정도 걸릴 걸 예상을 하지만 뭔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1주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3주도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아까 방금 봤던 여기 위쪽에 살짝 나와 있죠? 이 공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예측치가 2주가 나와요. 그러면 1번에서 2번 단계로 넘어가는데 대략 2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이 비밀 노트에도 써 있듯이 표 형태로도 구성이 가능해요.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예측치 공식 이 부분까지 같이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CPM을 봐야겠죠? 자, CPM은 작업별 개발 기간이 확실한 경우에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계 경로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계획된 최단 시간으로 전체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한 주 공정 경로와 소요 기간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주 공정이 뭔지는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임계 경로, 크리티컬 패스, 주 공정. 똑같은 말인데 작업 소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경로예요.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작업 기간이 2주가 걸리는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4주가 걸리는 작업이 있다고 했을 때 2주를 기반으로 일정을 잡으면 4주짜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 기간이 있을 때 당연히 가장 오래 걸리는 경로를 기준으로 일정을 짜야 된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PERT와 다르게 이정표라는 개념이 있어요. 해당 이정표에 종속된, 해당 이정표에 도착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모든 작업이 완료되어야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한다라는 개념이죠. 자, 요거를 그림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점선하고 실선이 있는데 구분이 잘안 되실 수 있어서 조금 확대를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임계 경로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거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작업 중에 더 오래 걸리는 작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하나로 끝나는 거고요. 이게 다시 이제 갈라지죠? 그러면 4주 플러스 5주 7주인데 이 중에 더 오래 걸리는 4주 플러스 7주. 요걸 기준으로 도착 일정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주에서 여기서 끝났는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4주와 5주가 더 더해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14주가 걸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임계 경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총 14주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분명 일찍 끝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문제가 아니죠. 전체가 끝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쪽에 크리티컬 패스는 제가 지금 표시한 이 점선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지금 일정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간트 차트예요. 프로젝트 개발 일정을 기능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여 표현한 일정표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업 간의 의존성 및 작업 문제 요인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상세한 정보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소규모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됩니다. 요게 기간이에요. 0일, 5일, 10일, 15일 뭐 이렇게 또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요때 시작해서 요때 끝낸다는 소리예요. 여기 마찬가지죠. 두 번째 작업은 이때 시작해서 이때 끝납니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작업을 겹칠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간트 차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비용 산정 모델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6가지로 나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은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요. 종류를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계획 수립 비용이 있고 개발
유지보수, 재개발, 구축, 환경구축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봐야겠네요. 환경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비용 산정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정의를 보면은 뭐 상식적인 부분이 써 있습니다. 관리 요소를 기반으로 규모를 파악해서 비용을 미리 산정하는 거다. 뭐 당연한 얘기죠. 비용이 너무 낮으면 개발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이 부담은 곧 품질의 저하로 이어진다. 뭐 당연한 얘기죠. 정해진 산출법을 통해서 개발 비용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향식과 하향식 두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죠. 아래쪽에 추가로 보면은 소프트웨어 비용 결정 요소가 있는데 외우세요. 이 프로젝트 자원 생산성은 앞에서 프로젝트 규모라든지 뭔가 일정을 수립할 때도 포함됐던 요소들이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향식과 상향식이 있죠. 일단은 하향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하향식은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비과학적인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비용을 먼저 산정을 한 다음에 각 기능별로 세분화한다. 그래서 전체 비용과 이렇게 기능별로 세분화된다. 그래서 하향식인 거예요. 전문가 측정 기법과 델파이 측정 기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게끔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전문가는 경험이 있는 둘 이상의 전문가들이 빠르게 비용을 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델파이는 전문가 측정 기법의 단점이 뭐죠? 요거죠. 조정자라는 건 그냥 중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아래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중재자가 여러 전문가들한테 이건 어떨까요? 저건 어떨까요? 뭐 이건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내놓는다라는 건데 어쨌거나 기반 베이스가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비과학적인 기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상향식 이 부분이 문제에 자주 나와요. 하향식의 단점을 보완을 했겠죠? 세부적인 작업 단위별로 비용을 산정한 다음에 전체 비용을 산정하는 거예요. 하향식하고 다르죠? 전체 비용이 나중입니다. 자, 그래서 LOC가 있고, Effort per Task가 있고, 수학적 산정 기법 등이 있는데 하나씩 볼 거예요. 일단은 LOC, Line of Code란 뜻이에요. 코드 라인 수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각 기능의 소스 코드 라인 수에 우리가 프로그램 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기대치, 예측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용을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팀이 이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을 때총 라인 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은 라인일 경우에는 요 정도가 될 거고 평균적으로 요 정도 될 거고 만약에 라인 수가 많아지면 한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는 거죠. 자, 측정이 용이하고 대충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요. 자, 많이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LOC 기반 비용 산정 공식이 여러 가지 다양하죠. 사실 줄이면 더 확실히 줄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문제 출제가 됐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형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수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식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좀더 집중적으로 이 식을 파악하고 넘어오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 단계별 노력 기법입니다. 단순 코드 라인 수만으로 측정하는 LOC 기법을 보완한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LOC는 여러 가지 어려운 코드를 짜건 쉬운 코드를 짜건 어쨌든 코드 라인 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노력의 가중치를 별도 반영해서 측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라인 수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측정을 한다라는 거죠. 수학적 산정 기법은 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수식 같은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수식보다는 용어가 좀더 중요해요. 자, 일단 코코모라는 게 있네요. 보헴이 제안한 LOC 기반 비용 산정 기법인데 널리 통용되고 있대요. 규모와 소프트웨어의 유형에 따라서 자, 세 가지로
나뉜다고 되어 있죠. 이 유형은 말 그대로 LOC 기반이기 때문에 라인 수입니다. 5만 라인, 30만 라인 이하, 30만 라인 이상의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5만 라인 이하다. 이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5만 라인 이하다라고 하면은 자 오가닉이고요. 그 다음에 30만 라인 이하다. 당연히 5만 라인 이상이겠죠. 세미 디타치드, 그 다음에 임베디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래쪽에 보면은 노력과 개발 기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아마 이런 수치가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순위로 밀어두시고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코코모는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베이직이나 인터미디에이트 또는 디테일드 모델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웬만 라인인가요? 이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일단 이 여섯 가지 정도가 일단 코코모 기법이다 정도를 구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이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파악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풋남 모델입니다. 자, 풋남이 제안을 했다고 써 있고요. 자, 어려운 말이 써 있죠. 레일리 노던 곡선의 노력 분포도에 기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이 키워드가 보이면 아 이건 풋남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전 과정에서 사용될 노력의 분포를 예측해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생명 주기 예측 모형이라도 불린다고 되어 있어요. 대형 프로젝트의 노력 분포 산정에 이용되고요. 개발 기간이 늘어날수록 적용 인원의 노력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풋남 모델을 기초로 한 자동화 비용 측정 도구라는 게 있다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너무 어렵거나 뭐 이해를 필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기능 점수 기법입니다.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제안한지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일단 소프트웨어 기능을 증대시키는 요인별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비용을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운 기능은 돈을 더 받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능 증대 요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중요하겠죠. 기능별로 가중치를 두는 거니까요. 뭐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P가 이거죠. FP 모델을 기초로 한 자동화 비용 측정 도구라는 게 또 이런 게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미지는 참고용입니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참고용으로 이런 식으로 점수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예시를 든 거니까요.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은 투입 인력 자원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 구성, 인력 자원, 그러니까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책임 프로그래머랑 민주주의식 팀 유형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중앙 집중형은 다수가 보조고요. 한 명이 책임이에요. 그래서 얘가 모든 결정을 다 하고 나머지는 보조만 하는 거죠. 소규모 소프트웨어를 단기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적합하다. 만족도가 낮고 이직률이 높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은 반대겠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때는 항상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개개인의 담당 개발 영역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이게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거고요. 만족도가 반대로 높고 이직률이 낮다고 되어 있죠. 두 가지를 서로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할 부분이 없어요. 여기서 설명을 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는데 사실 이 공부를 하면서 합격을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가볍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ISO IEC 12207 이라는 부분이 있죠. 얘가 뭐 하는 건지를 일단은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12119는 또 뭐 하는 건지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분류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런 거, 이런 특성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아래쪽에 더 있습니다. 자, 이 앞부분은 똑같고요. 이 뒤에 숫자만 다르죠. 29119 뭐 하는 건지, 그 다음에 9116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25010으로. 어쨌든 두 가지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마찬가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조금 더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섯 가지 외부 품질 특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외부 품질 특성이 있고요. 이 품질 특성 평가를 위한 그리고 이 각각의 특성에 세분화된 또 21가지의 평가 항목이 있어요. 아래쪽에 표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비밀로트에 대해 적혀 있는 부분이 좀 나와 있죠.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부적으로 25010이라든지 그다음에 91216을 구분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품질 특성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외부 품질의 기능성이면 이 기능성의 하위 내부 품질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자체가 뭐 각각의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까지 공부를 깊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 보수성, 이식성이 뭔지 정도만 공부를 하시고요. 각각의 내부 품질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래쪽 이제 이 품질 관련돼서는 용어가 비슷한 것도 많고요. 위쪽도 보시면은 비슷한 단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 나오기 때문에 서로를 구분해서 완벽하게 암기를 할수 있게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CMM이라는 게 있죠. 미리 좀 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CMMI라는 게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굉장히 헷갈려요. 이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은 품질, 표준 뭐 이런 것들에서는 각각의 용어의 의미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CMM 같은 경우에는 업무 능력 평가 기준을 세우기 위한 평가 능력 성숙도 모델이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단점이 나와 있네요. 제품 자체의 품질과는 연관성이 없다. 이게 그 개발 프로세스, 개발 절차에 대한 문제예요. 이 개발 절차로 인해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소규모 업체에는 적용이 어렵고 비효율적이다. 여러 가지 단계별로 뭐 담당하는 사람이 한 명씩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모든 걸 맡고 있다라는 뭐 1인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 업체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키워드로 외우시면 되는데, 자, 프로세스 성숙도라는 게 있고요. 관리 품질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 다섯 단계로 나뉘고 있죠. 영어도 나옵니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 최대한 구분이 될수 있게 저희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 기록을 통해서 각각이 서로 구분이 될수 있게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헷갈리지 않게끔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아래쪽도 보면은, 자, CMMI 같은 경우에는 CMM을 발전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공학의 역량 성숙도를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반 모델이 아래쪽에 좀 나와 있죠? 세 가지 CMM 모델이 방금 봤던 CMM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 CMM, 그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CMM 뭐 이런 식이에요. IPD CMM 해가지고 이세 가지가 통합된 게 CMMI라는 거죠. 통합. 성숙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 성숙도 평가 기준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초기 관리, 정의, 정량적 관리, 최적화 이렇게 되어 있죠. 방금 전걸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죠. CMM 같은 경우에는 초기 반복 정의 관리 최적화였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초기 관리, 정의, 정량적 관리, 최적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섯 가지가 서로 구분이 되게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파이스라고 해서 이것도 품질 측정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까지는 뭐 됐고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하는 국제 표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와 요게 같은 말이에요. 아주 헷갈리죠, 지금. 자, 여기서부터 파생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마찬가지 이것도 CMM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정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파이스의 목적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문제 나올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요구 조건 만족 여부를 위해서 스스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위해서
스탁 기관의 프로세스를 평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도 성숙도라는 게 나옵니다. 이번엔 0부터 해서 총 5가지, 총 6가지죠. 6가지가 나와 있어요. 불완전, 수행, 관리, 확립, 예측 가능, 최적. 이 상태를 이제 판단을 할수 있다. 라는 개념이죠. 오른쪽에 있는 건 설명이고요. 각뭐 예를 들어서 CMMI, 그 다음에 CMM, 스파이스, 얘네들의 뭐 예를 들어 5레벨, 6레벨에 해당하는 요 단계별 상태를 서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도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케이스가 뭐 요런 단어들의 약자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약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케이스가 뭐 하는 앤지가 중요해요. 개발 프로세스의 전 과정에서 자동화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시스템 공학 도구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복적인 작업량을 자동화를 통해서 줄이는 도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고요. 원천 기술이. 이런 기술들이 지금 집약되어 있는 도구란 뜻이에요. 케이스 도구의 목표, 마찬가지.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결국에 요거 향상시키는 겁니다. 도구의 특징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어서 정리를 별도로 해놨습니다. 신뢰성 이런 것들을 향상시킨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도구는 당연히 비싸지만 비용과 기간은 절감될 수 있다. 이걸 공짜로 주진 않겠죠. 명령어 문법의 숙지. 어렵다는 뜻이죠. 케이스 도구 간 호환성이 없다. 케이스 도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케이스 도구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소프트웨어가 서로 호환성이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계층적 분류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래가 이제 케이스 도구의 종류예요. 자, 마찬가지 문제에 출제된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서 개발을 했고 각각의 특징을 가볍게 기록을 해놨죠. 자, 요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서로 구분할 수 있게끔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더 있어요. 여기까지죠? 아래쪽에 특징이 항상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이 없어서 단순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다음은 프로젝트 형상관리예요. 형상관리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주 쓰이는 말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들의 종합 및 변경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애다라고 되어 있어요. 버전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상관리랑 버전 관리랑 똑같은 말이에요. 버전 관리. 형상 관리의 특징, 여러 개발자가 같은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뭐 서로 충돌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불필요한 수정을 제한하고 버전 관리를 통해서 변경 사항의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형상 관리의 프로세스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형상 통제예요. 일단 볼게요. 일단 형상 식별, 형상 관리 대상을 식별하여 관리 번호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하는 작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이나 추적을 할때 기준선을 결정을 하는 활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개발을 할때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기능을 구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각 기능별로 베이스라인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때한 글자를 쓸 때마다 한 줄을 쓸 때마다 저장을 하진 않죠. 자, 그래서 어떤 글을 세줄 쓰고 그림을 집어넣는 다음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차트 만들고 표를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군데군데 하잖아요. 그걸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기준으로 이후로 뭔가 수정을 하거나 할때 다시 되돌리거나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형상 식별은 그런 개념인데 중요한 건 형상 통제라고 했죠. 형상 항목의 변경 요구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변경 항목을 현재 베이스라인에 성공적으로 반영하도록 제어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베이스라인이 정해져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 여기에 여러 가지 수정을 하게 되겠죠. 이 수정한 작업을 최종적으로 반영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제어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형상 변경은 별도의 조직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별도의 조직 예를 들어서 이러한 조직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아무나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변경을 해놓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이걸 새로운 베이스라인으로 정할 건지를 결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형상 상태 보고 나와 있죠. 작업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그 다음에 형상 감사, 베이스라인의 무결성 승인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다. 새로운 베이스라인이 현재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상 통제는 통제를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절차를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나 수정을 못하게 한다라는 개념도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절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단계를 거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할게요.